네, 안녕하세요.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의 22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러 도시에 간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도시에 있는 공원 같은 데서 이제 고즈넉하게 앉아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모이는 어떤 다운타운 시내 중심가에 가면 사람이 진짜 많지만 그거 보러 가고요. 거기 가서 많은 걸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 좋아한다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Studied from citie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도시들에 관련된 연구는 showed importance of life and activities as urban attraction. 전치사구 as가 나오면요, 뭐뭐로서의 의미가 됩니다. 도시의 attraction. attract가 끌어들이는 거니까 도시의 명소 정도 됩니다. 도시의 명소로서 삶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가 되는 거죠. 도시가 끌어들이는 힘이 활동성인 거예요. 도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 큰 산이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객이 많으면 많이 가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 무슨 뼈다귀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뼈다귀 국밥 거리 쫙 있어. 그리고 그중에 어딜 갈 건가 보면 아무도 없는 데를 안 가게 돼요.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리는 걸좀 좋아하게 됩니다. People gather where things are happening. 사람들은 모이는데 where things are happening.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Where the seek the presence of the other people 이렇게 적혀 있죠. 중간에 나와 있는 where는 이만큼 밑줄 쳐서 뭐뭐하는 곳이라고 해석하는 부사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냐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모이기 마련이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seek. 추구하는 것인데요. 추구하다라는 동사의 병렬 구조는 아무래도 1번, 2번으로 두 가지를 병렬화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추구하려면 사람이 추구하죠? 앞에 있는 people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seek. 추구하는데, presence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존재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Presence는 명사로 존재. 존재의 반대말은 부재 정도 되겠죠? Absence라는 거니까 우리는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을 간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따라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딴 얘기로 좀 재미난 얘기를 해주자면 그 어느 도시나 동네에서 그 동네의 중심부라고 볼수 있는 곳마다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타벅스고 두 번째는 올리브영이에요. 근데 보면 올리브영에 보통 여자들이 모이거든요. 그 여자들이 모이면 그 여자들을 만나러 남자들이 모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자들을 딱 잡으면요, 남자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동네의 상권은 올리브영이 있는 곳이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는 특징이 뭐다? 스타벅스의 특징? 스타벅스는 자기들이 그 땅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사버리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 데 있지만 웬만하면 제일 중심부에 존재합니다. 그 스타벅스가 있는 자리에 한 50m 안에 뭐가 있다? 이디야가 있어요. 왜 이디야가 있죠? 이디야는 어디다 내릴지를 아주 무조건 결정하는데, 왜냐면 스타벅스가 있는 데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보다 가격을 500원, 1000원 정도 낮게 해서 좀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끌어당기죠.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좋을 필요도 없어요. 이디야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거든. 땡큐지. 그렇게 된다는 점이죠. 그또 사람이 많은데 뭐가 있을까? 여자들이 많은데 그런 데로 오게 된다는 거지. 남자들이 많은데가 어디 있어요? PC방. 거기 여자들이 막 와요?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PC방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PC방 저기 그냥 그 주택가 같은 데 있어도 애들 알아서 와갖고 막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걸려갖고 이거 하잖아요. 그쵸? 돌아오세요. Faced with the choices walking down our empty or lively street. 자, 문장의 맨 앞에 faced부터 여기까지 쭉쭉 나왔습니다. 동사의 ed 출발하고 있어요. 어떤 거 느낌 드세요? face에다가 ed 되어진 거. 쭉, 콤마 나와 있는 거. 뭡니까? 그렇죠. 분사 구문이 되죠.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 되어지면서로 해석되는 분사 구문은 부사절인데, 이렇게 ed로 출발하고 있으면 수동의 의미로
직면하는 게 아니라 직면되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직면되어지면서로 해석이 되는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장에 동사, 주어동사 나오는 거니까 저 페이스들을 먼저 제가 해석을 하고 주어동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거리 혹은 lively street, 사람들이 많아서 활기찬 거리를 걸어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주어진 상태라면, 선택이 주어진 상태라면 most people,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choose, 선택을 하게 됩니다. The streets with a life and activity, 활동과 삶으로 가득 찬 거리를 선택하게 된다. 비어있는데 걸을 거야? 사람 많은데 걸을 거야? 사람 많은데 걸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The walk, 길거리는 will be more interesting and feel safer. 당연히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며 더 안전하게 느껴질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Event where, 관계부사 where는 뒷문장 완전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묶여지는 부분이니까 이벤트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연주하고 사람들이 음악을 공연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벤트들, 사건들이나 행사들은 attract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To stay and watch, 잠깐 멈춰서 보도록 만들어버린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Status as benches, chairs and city space, 도시 공간에서의 벤치라든가 의자에 관한 연구들은 that the seat with the best view of a city life, 도시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공간에 있는, 제일 잘 보여주는 공간에 있는 자리들이 are used far more frequently than those that do not offer,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좌석들보다 앞에 있는 그런 좌석들,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남들을 볼 수 있는 좌석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졌다는 점을 보여줬답니다. 자, 이번 마지막 문장을 구문 독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들 먼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빨간색 밑줄은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이죠? 맞죠? 이렇게 두 문장을 우리 칠판을 이용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올라옵니다. 자, 처음부터 문장 이벤트 다음에 있는 where부터 이렇게 뮤직까지 관계 부사 묶었죠. 관계 부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이 안에 동사가 watch라는 동사가 있어요. 지각 동사라는 그 무시무시한 녀석 아닙니까. 지각 동사는 목적어 말고 저 뒤에 동사 원형을 또 받는 게 특징인데, 이 perform이라고 하는 걸 동사 원형이 원래는 실제로 이 자리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to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to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연주하거나 혹은 play music, 음악을 연주하는 거, 음악을 재생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진짜 동사인 attract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attract s 안 붙었죠? 사건들, 행사들이 사람들을 이끈다가 됐죠. 그리고 요 녀석이 뒤에 있는 그냥 사람만 이끄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라고 목적어와 목적격보 요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도 빠져선 안 됩니다. 저 앞에 투는 된다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치사구 이렇게 쇼 다음에 나와있는 대절입니다. 잘 보고 계시죠? 도시의 삶을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자리들은, 뒤에 있는 than보다 뒤에 있는 똑같이 those가 바로 복수의 명사, 복수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 앞에 있는 지칭하는 바가 좌석들, 벤치나 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좌석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at과
도우스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that이 이미 나왔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that을 내시면 이 부분을 위치로 설명을 해서 선생님들이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that과 도우스에선 당연히 도우스가 돼야 돼. 왜? 외웠으니까. 아 그러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라고? 앞에 있는 좌석들이 복수잖아요. 걔를 지칭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우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Far more frequently, more은 비교급이고 그러니까 than이 같이 나온 건데 여기 나와 있는 far는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사로 쓰였죠. 해석은 훨씬으로 해석됩니다.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진다.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제공하지 않는 자리들보다. 그러니까 앉았는데 젊은 사람, 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강아지들 볼 수 있는 자리가 더 인기가 좋은 거예요. 저기 풀숲에서 그냥 저기 다람쥐나 돌아다니고 이런 자리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리,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 끌린다. 이런 맥락에 글이 되시는 거죠. 자, 지문 정리합니다. 저는 이 지문이 문법에 나올 것으로 가장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들이 특히나 좀 더 어렵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대명사, 형용사 부사, 관계부사와 같은 관계사용역, 능동수동, 주어동사일치 등 시험에 나오고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이 그득그득한 지문이니까 이 지문은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공부하면 시험에 나왔을 때 소수령이나 어법 문제도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하면 시험장에서 30초 1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때 다른 문제에다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외워두면 시험장에서의 30초를 아낄 수 있다. 괜찮은 제안이죠? 열심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이 지문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열심히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